오늘 데이트하는데 뭐 입지? 뭐 입지? 뭐 입지? 어 뭐야? 어? 언니 새로 샀네? 이거 입어야지. 예쁘다. 야! 이거 내가 오늘 입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아 왜? 나 데이트할 때 입을래. 아 내가 입을 거야! 왜? 언니 뭐 하는데? 데이트도 없잖아. 미안 내가 입을게. 안녕하세요. 영주, 정주, 티저맨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받은 미션은 나들이 갈 때 어떤 패션을 입을지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어땠어요, 정주? 저는 엄청 설렜어요.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여름이 해도. 되었고 나들이를 갈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그래서 저는 좀 큐티하고 그런 여성스러운 그런 옷으로, 청순한 옷으로 준비를 했어요. 나는 로맨틱하고 참신한 스타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좀 참신한데? 결혼해야 될 것만 알아서. 같은데 이거? 아, 내가 그런 나이가 됐다고. 언제 할 거야 결혼? 미래 남편한테 메시지 좀 보내보고 싶어. 갑자기? 해보세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네. 자기야 태어났지? 자기 잘 있지? 나는 러블리하고 그리고 상큼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그 자기 보고 싶다. 빨리 나한테 와줘. 사랑해. 나들이 갈 때 남자친구가 이런 옷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베스트 패션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베스트 패션? 내가 청바지 흰 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주의할 점이 있어. 뭔데? 꼭지를 조심해야 돼. 흰 티가 제일 위험해. 민망해요. 잘 못하겠어요. 그럼 언니는 데이트할 때 좀 어떤 옷 스타일 입는 게 제일 싫어, 남자들이? 나는 내 진짜 극혐한 스타일이 몇 개 있어. 나시! 이게 들면은 겨드랑이. 아, 망고나시 이거. 뭔지 알지? 지금 근데 심지어 니플 패치 안에서 툭 튀어나왔어. 보이는 거? 혹시 보이는 거. 막 이런 거 진짜. 근데 나는 남자친구한테 꾸안꾸룩을 입고 나갔는데 남자친구한테도 좀 편하게 입고 와 했는데 정장을 입고 나온 적이 있어. 내가 뭔가 없어 보이고. 키도 막 더 작아져 보이고. 맞아. 그리고 힐 이런 것도 안 신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그렇고. 이것도 약간 배려? 배려가 없었나.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너무 맞아. 치우치지 말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맞아.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 맞아요. 어떤 예쁜 나들이 룩을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나들이 룩은 여신 느낌이 물씬 나는 머메이드 원피스 스타일이에요. 우아한 하트 쉐입의 브이넥 디자인으로 여리하며 감각적인 넥라인으로 제작되었어요. 얇아진 소재와 반팔 소매로 썸머 시즌 내내 시원하게 착용해보실 수 있으며 허리라인의 가로핀턱 포인트로 날씬한 웨스트라인을 강조해드려요. 롱 머메이드 디자인으로 가장 예쁜 바디감을 살려드릴 여신핏 원피스로 꼭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매 시즌 유행에 타지 않고 클래식하게 들기 좋은 캘리백을 매치해 가볍게 툭 들어주어도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을 가늘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슬림한 라인감의 슬링백 힐과 매치하여 여리하고 고급스럽게 이번 스타일을 마무리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스러운 슈폰 블라우스와 플라워 패턴 스커트 코디입니다. 언밸런스한 브이넥 라인에 드레이프 디테일로 더욱 여성스럽게 완성된 슈폰 블라우스인데요. 우아하면서도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으며 라이트한 소재감으로 여름 블라우스로 제격이에요. 하의로는 한 폭의 수채화 그림을 옮겨놓은 듯한 플라워 패턴 스커트를 매치해줬어요. A라인으로 퍼지는 실루엣이라 허리는 가늘게 보여주고 하체의 콤플렉스는 가려주는 아이템이에요. 걸음걸음 여리한 색감의 플라워 패턴들이 샤라락 날리며 움직이는 얇은 쉬폰 패브릭이 정말 아름다워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원피스예요. 명품 레이블 감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의 숄더백으로 어떤 스타일에 매치해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아이템이에요. 여기에 부드러운 곡선이 들어간 슬링백을 매치하여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나들이 룩을 완성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나들이 룩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가디건 니트와 트렌디한 와이드핏 데님 팬츠 룩이에요. 슬림핏으로 제작된 가디건 니트로 과하지 않은 브이넥 라인으로 제작되어 여성미를 선사해드릴 매력적인 아이템이랍니다. 여름 원사로 시원하게 제작되어 여름에 툭 걸쳐 입기 너무 좋은 베이직 가디건이에요. 하의에는 트렌디한 세미 와이드핏 롱 데님 팬츠를 매치해줬어요.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미들 라이트 블루 컬러로 SS 시즌 코디에 무척 예쁘게 잘 어울리는 데일리 아이템이에요.
사이드 트임 디테일로 걷고 움직일 때마다 발목이 조금씩 드러나 더욱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부드러운 원통 쉐입으로 제작된 퀼팅 플랫백과 스트랩 포인트에 뮬 힐을 매치하여 로맨틱한 나들이 룩을 연출해봤어요. 제가 뽑은 첫 번째 나들이 룩은 작은 들꽃처럼 로맨틱한 주름 원피스 스타일이에요. 프론트 라인에 섬세하게 잡힌 기계 주름은 스커트 하단부터 넓어져 움직임을 따라 찰랑거리는 실루엣이 로맨틱하게 연출된답니다. 폴리 패브릭으로 구김이 쉽게 생기지 않아 더욱 깔끔한 연출이 가능하며 함께 구성된 벨트를 매치하여 슬림한 바디 실루엣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방은 데일리한 디자인의 스퀘어 쉐입 플랩 숄더백으로 스타일링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마지막으로 발등과 발목을 딱 잡아주어 안정적인 착화감은 물론 길이 조절까지 가능한 스트랩 샌들 힐로 나들이 룩을 마무리해 주었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룩은 사랑스러운 꽃송이가 가득한 플레어 원피스 스타일이에요. 가벼운 폴리 소재로 제작된 반팔 소매로 여름 내내 함께 착용하실 수 있으며 입체적으로 장식된 러플 디테일의 랩 디자인으로 로맨틱함을 더해준 제품이에요. 스트랩으로 허리 라인을 더욱 슬림하게 연출해주며 넉넉한 기장으로 떨어지는 A라인은 체형 커버 효과는 물론 편안함과 쾌적함까지 선사해준답니다. 살랑살랑 흩날리는 러블리한 꽃송이가 수놓인 쉬폰 롱 스커트 자락이 여리여리한 로맨틱한 무드를 연출해주어요. 썸머 시즌에 유니크하고 클러치, 숄더, 크로스로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아크릴백과 깔끔하고 베이직한 사선 디자인의 뮬 힐로 이번 스타일을 한층 돋보이게 완성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나들이 룩은 아기자기하고 러블리한 블라우스 스타일이에요. 러블리한 체리 패턴의 레이스 장식 프릴 밴딩 블라우스인데요. 와이드한 넥라인을 따라 둘러진 사랑스러운 레이스 디테일이 돋보이며 리본으로 포인트를 더해 마무리되었어요. 허리라인과 소매에는 밴딩 프릴 디자인으로 소매는 볼륨감 있는 세미 퍼프 소매, 밑단은 플레어 라인으로 연출해 팔뚝과 복부 군살도 커버된답니다. 하의는 포토샵 없이도 완벽한 롱 다리를 연출할 수 있는 와이드 데님 팬츠를 매치했어요. 와이드한 라인으로 레그라인 실루엣이 쏙 숨겨져 다리를 날씬하게 연출해 주며 얇은 데님 패브릭으로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함께할 수 있는 팬츠 제품이에요. 무척 귀여운 진주불 탑 핸들 장식으로 꾸며진 나탄 토트백과 깔끔한 사선 라인으로 떨어지는 뮬 디자인의 힐로 이번 나들이 룩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나들이 갈 때 뭘 입을지 진짜 고민이 많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 영상 보고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큐티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로맨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